하나님이 무섭다는 것은 하나님 무서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무서운 하나님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무엇을 생각할 때? 형벌을 생각할 때.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으로 오신 신약의 하나님은 뭐하러 오셨어? 죄인들이 받을 형벌을 자기가 다 받기 위해서 받고 우리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형벌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다. 모세가 준 율법.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 다음에 자, 율법은 그 무서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지만 그 율법을 못 지키면 형벌 주고 죽인다는 그것은 누구 때까지고 율법은 누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니. 예. 그 다음에는 자 율법 모세로 인하여 율법이 왔고 그 무시무시한 율법이 왔고 그 다음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은혜와 생명이다. 그래서 은혜와 생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모세가 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의 시대, 그것은 구약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이 진짜 무서웠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는 사랑인데 그 당시는 그 사랑을 허락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완전한 율법은 사랑인데 완전한 율법을 주시지 못하고 법적인 율법을 불완전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다? 완전케 하신다고 그랬다. 이거를 성경 성경은 정말 빈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탁 보시면 답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 신학자들 중에는 구약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잘났어. 예수님도 뭐라고? 구약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그 구약이 아직도 있어야 돼. 왜? 그 구약이 구약을 보고 하나님이 준 율법을 보고 있으면 어머, 탐내지 말라고. 나는 이 율법을 어떻게 못 지키는구나. 나는 잘난 사람,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십계명을 보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걸 못 깨달으면 그냥 안식일 날 예배 봐라 이렇게. 근데 어떻게 지키라고? 거룩히 지키라. 아,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히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 자 십계명은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은 그것도 언약이다. 왜 십계명 전체가 뭐니까? 구약. 옛날 약속. 그러면 안식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은 약속이 된 말이에요. 뭐를 약속하는 거예요? 안식을 약속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건 뭐예요? 노예, 우리가 죄의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안식이란 건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쉼이 있었어요, 없어요? 네, 맨날 일해야 돼. 쉬는 날 없어. 그러다가 하나님이 구원을 탁 하고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쉼을 주는 거야. 몇째 날? 일곱째 날을 쉼을 주는 거야. 예. 네. 근데 그날에는 어떻게? 뭐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와, 여러분, 노예 생활을 400년을 하다가 드디어 쉬는 날이 있어. 얼마나 좋았을까? 이야, 오늘은 쉬는 날이네. 안식일이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날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가지고 죄값을 물어주시고 완불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내가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와, 이제는 쉬어. 무엇으로부터 쉬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을까? 내가 이 정도면 착하고 이 정도면 천국 가는 거야? 안식, 쉼이 없어. 그래서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에 나온 이 복음, 그 은혜와 생명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뭐예요?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나의 죄를 끌어안고 돌아가셨구나.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다. 그래서 안식일이란 건 뭐예요? 안식을 주는 날이야. 안식을 주, 그러니까 우리 온 세상의 안식일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날이 우리들에게는 안식일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 넷째 계명,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그 계명은 명령이 아니고, 뭐 어쩌겠다? 아,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서 피 흘리고 너희에게는 뭐예요? 너희를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나의 자녀로서 쉴 수 있도록 마음의 안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었다. 그 약속,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십계명의 네 번째에 있는 약속을 십자가에서 지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골치 아파집니다. 이거를 모르면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데 그 토요일 날 교회 안 가면 구원 못 받는다는 교회도 생기고, 또 이제 뭐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일요일로 주일로 바뀌었으니까 주일날 교회 안 오면 구원 못 받는다는 교회도 생기고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뭐예요? 명령으로. 십계명을. 그래서 주일은 제가 꼭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안 나가면 뭐예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제가 여러분이 지금 가만 표정을 보니까 어떤 분은 눈이 둥그려져. 그럼 교회 안 나가라. 그 나가지 말란 말인가? 그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날에 이런 놀라우신 복음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다시 나누고 다시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하는 것을 주일로 정했으면 주일에 하면 돼. 그렇죠? 뭐 토요일로 하고 싶으면 토요일로 해도 된다고. 그거를 또 율법적으로 또 만들어 명령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죠.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 완전케. 십자가에서 내이 율법은 사랑이야. 그래서 그걸 하러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완전케 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율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원수가 너를 밉다고 네 눈을 빼면 너도 뭐예요? 눈을 빼라. 이게 사랑이요? 아니지. 아니지. 그러니까 모세율법은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빨은 이빨 빼면 이빨로 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로부터 들었어? 모세로부터. 그런데 이제 내가 왔다. 그 율법은 눈 빼면 눈 빼고 이빨 빼면 이빨 빼라. 이게 완전하냐? 아니지.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왔으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나 예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왼편 뺨도 돌려대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더 세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눈 빼면 눈뺄 수는 있어. 그런데 원수가 내 이쪽 눈을 빼면 이쪽 눈도 빼달라고 할 수 있어요. 더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와 은혜밖에 매달릴 데가 없어.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원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해라. 이런 말이에요. 또 누가 너의 속옷을 뺏어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무슨 옷까지 겉옷도 주면 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을 완전하게 주면 더안 돼.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 우리가 매달릴 때는 은혜밖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 줘야 되는 그 은혜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다고 이제 그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는 그 무서운 하나님은 그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했고, 그렇죠. 아직도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키냐, 착하냐, 안 착하냐, 이 자격을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이 은혜로 십자가에서 나를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침노해라.
그러면 자격은 없는데요. 뭐라 그러면 돼? 천국 들어갈 자격은 없는데요. 자격은 없는데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며요. 나 그거 믿는다고요. 그러면 들어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하나,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참 좋은 말이에요. 나는 침노를 당한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재밌게 각색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빠가 미국 갔다가, 출장 갔다가, 아빠가 약속한 끝내주는 장난감. 그런데 이 꼬마가 아빠가 집에 왔어. 그래서 이제 아빠 이안 가방 열어서 장난감 꺼내려고 하니까 아빠가 안 돼. 그래서 아빠가 나하고 씨름 한번 해야 돼. 네가 이기면 장난감 꺼내줄 거고 내가 이기면 장난감 못 가져. 그래 아들이 아빠 딱 보고 아빠를 이길 수 없잖아 다섯 살짜리가. 근데 아빠를 딱 보니까 뭐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왜? 아빠는 자기를 사랑해. 그래서 그 덩치 힘센 아빠하고 붙어도 아빠가 자기를 뭐예요? 사랑하고 그 장난감을 주고 싶어서 그걸 아들이 눈치를 챘어. 아빠 붙어. 무슨 배짱으로? 힘으로 하면 아빠 못 이겨. 왜? 아빠가 져줄 테니까. 왜? 아빠는 장난감을 주고 싶어서. 그거예요. 십자가도 그거라고. 아시겠죠? 우리를 사랑하니까 구원을 주시고 싶었어.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져주게 했어. 와, 이, 참 아름답죠, 그렇죠? 예. 네. 아, 그렇구나. 아름답다. 이럴 때 유전자 켜지는 거야. 알겠죠? 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진짜 저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거를 진짜 관둘 뻔한 얘기예요. 예. 네. 진짜 이런 하나님 못 믿겠어. 한 얘기. 도대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거는 횡설수설도 분수가 있지. 이런 이게 성경이 뭐 이런 책이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정신분열 환자 같아. 제가 의사로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근데 제 생각에 저는 참 그게 궁금한데,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읽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 출애굽기 7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어떻게 해방시키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 모세를 애굽의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를 보내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해방시켜 주세요 하고 사명을 주고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모세야, 네가 가서
우리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고 바로 왕한테 그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네가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는즉, 자, 이건 뭐 그냥 지나갑시다.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자, 그래서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그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그 이집트 땅에서 보내게 하라. 그래서 보냅니다. 모세와 그 형 아론. 그래서 해방시켜달라고 바로한테 말하라.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이다. 자, 2절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3절을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래놓고 내가 누가? 내가는 누구요? 하나님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겠지만은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백성을 안 보낼 것이다. 너는 안 들을 거야.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기록된 대로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아시겠죠? 성경책이라는 것은 저에게는 진리의 책이고 생명의 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유전자는 진리. 진리 속에 있는 힘, 진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있는 힘, 그 다음에 그 사랑의 아름다우심, 그 진, 선, 미, 사랑의 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환자로서, 누구보다도 환자로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 성경책이야.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생기를, 생명을.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야 되잖아. 아는 것이 알아야 받지, 생기를. 이거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그 권위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상구 박사, 아님, 뭐 사람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런 대로 넘어가 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아니. 모세를 시켜가지고는 해방시키겠다,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세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은 또 바로가, 바로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뭐라고 보내?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말이,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좀 생각까지는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일까? 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이 성경에 7번이 나와요. 출애굽.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러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하기도 하고 7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뭐 이렇게 다 나와. 그러니 여러분 여기는 7장이죠. 10장에도 나오고 뭐 14장에도 나오고 미칠 노릇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겠다는 말이요, 안 시키겠다는 말이요. 시킬 계획이면서도 어떻게 해방 안 되도록 또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반대쪽에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이유로 악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말 안 듣는 것도 다 누가 한 걸로 돼버려요? 하나님이 한 걸로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누가 강도 짓을 들어서 사람을 죽였다. 뭐 요즘 미국에서 총 들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막 학교 가서 애들을 확 그래서 열몇 명을 죽이고 자기도 뭐예요? 죽음을. 이건 누가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불쌍한 애들 학교 온 애들을 죽이게 해요? 이게 아니야. 그렇게 한 것은 사실상 누가 한 거예요? 악령이 한 거지.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딱 보면 악령, 사단이 한 것을 자꾸 하나님이 했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여기만 있으면 또 괜찮겠는데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또 보여드릴까요? 이제 블레셋은 지금 팔레스타인을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쳐요, 사울은. 하나님은 전쟁 치지 마라. 근데 전쟁 쳐. 말 안 듣고. 자, 그래서 전쟁을 치다가, 전쟁에서 졌어. 그래서, 사울 왕이 도망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러지나. 그런데,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막 추격해요. 이제 사울은 죽으러 도망가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말 지독히 안 들어.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뒤에서 막 팔레스타인 군대가 추격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오늘 죽었구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호위병 하나 따라 있잖아. 너가 칼을 꺼내서 나를 찔러 죽이라. 내가 저 팔레스타인, 저 쌍놈들은 이방인들 손에 죽을 수는 없으니까, 네가 나를 죽였다오. 그러니까, 이 호위병이 폐하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칼을 자기가 꺼내가지고 어떻게 활복 자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호위병도 따라서 활복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 안 듣는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 말 안 들었다는 말은 누구의 음성만 자꾸 듣는다는 얘기요? 네, 사단의 음성만 듣는다는 얘기요. 그래서 사단의 음성대로 자살했어. 그 순간에 하나님하고 기도도 안 해, 자식은. 그냥 자살해버려. 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칼 위에 엎드려져서 죽었다. 그렇죠? 호위병, 병기 가진 자도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죽었다. 사울, 누구를 죽였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였는데, 결국은 그거는 누가 사울을 죽인 거예요?
그렇죠. 악령들이, 사단이 죽인 거를요. 여기 이제 조금 가다 보면, 같은 역대상 10장이에요. 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점쟁이한테로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무당에도 가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점쟁이한테 물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셨다. 적어도 사단이 죽인 거를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다. 성경 이런 책입니다. 아시겠죠? 혼란스럽죠? 갑자기? 미친 책이에요. 말이 안 돼요. 또 여기만 이러냐. 저는 이래서 성경을 샅샅이 뒤졌어요. 이런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여기는 분명히, 사단이 한 짓을 하나님이 했다고 한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제 이 시대는 언제냐면 다윗 왕 시대입니다.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의 군대 수를 계수하게 하니라. 이 당시는 이스라엘은 자기의 군대가 몇 명이나 되냐 이거를 조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하나님을 전쟁의 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군대 수가 적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가 이길 것이요. 군대 수가 많아도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전쟁을 하면 군대 수 많아도 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는 믿음으로 전쟁을 해야지. 너희들 자신의 힘을 믿고 전쟁을 하지 말라. 내가 얼마나 착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런 생각 하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인구수를, 군대수를, 그때는 남자만 세요. 그 세는 일 하지 말라. 그것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다. 그 죄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보고하라.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폐하 여호와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왜 우리 보고 군대 수를 세보라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다윗이 우겨가지고 하라면 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벌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일을 꾀심히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자, 여기서는 분명히 다윗이 누구 말을 들었다? 사단 말을 듣고 인구수를 계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다윗을 쳤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 말 안 듣고 뭐예요? 사단 말 듣고 안 할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열받을 만도 하다.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 그리고 이건 구약 성경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한지라. 어? 인구 조사한 이유가 누구 때문에 했는데? 사단 때문에 했는데, 여기서 이 똑같은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누가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하도록 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과 유대와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다. 아, 여러분. 자,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한번 세봐라. 한 목적이 뭐였다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야, 다윗아, 한번 세봐. 그런 목적이 뭐였다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스라엘을 혼내려고. 그래서, 근데 혼낼 이유가 없어. 그래서 다윗 보고 하나님 뭐래? 인구수 한번 세봐. 그럼 네가 세면 내가 너 혼낼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진짜로 말이 안 돼요. 이건 여러분 무슨 재주로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보세요. 자, 그래서 왕이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인구를 조사하라. 그랬더니 요압이 아,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반대하고. 그래서 이제 세가지고 인구수를 뭐 80만이요, 50만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이 자책하고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향함으로 인구수를 향함으로 내가 뭐를 지었다고? 죄를 아니 하나님이 세 보라 그래서 세 가지고 죄 지은 거요. 하나님 말 잘 들은 거지. 여러분, 성경은 아차 하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이 모양, 이 꼴이요.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한 번은 사단이 시켜서 했고, 한 번은 하나님이 시켜서, 이게 정반대로 하냐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는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여러분이 많이 들은 얘기, 돌아온 탕자의 비유, 탕자가는 둘째 아들인데,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보고 재산 주시오 해가지고 재산 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아버지하고 살기 싫다고. 재산 타가지고 도망갔어요. 네? 아버지가 내보낸 것도 아니에요. 지가 도망갔어요. 아버지는 가지 말라. 자식이 그냥 돈 타가지고 가는 거 누가 좋아? 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여튼 이 얘기는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우선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 그렇죠? 한 번은 사단이 하고 한 번은 하나님이 한다고 했고, 이제
이 같은 얘기예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 너무 좋아.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 돌아온 놈은 분명히 도망갔다 돌아왔잖아요. 아, 도망갔다 돌아왔거든. 근데 이 아버지는 뭐라 그러게? 내가 잃었다가 어떻게 다시 얻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도망간 놈을 내가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누가 잘못한 거요? 아빠가 잘못한 거지. 그래서 이 내 아들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실이야. 그건 사실대로 맞아. 그런데 아버지는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해. 왜? 사실대로 얘기하면 누구 잘못입니까? 아들 잘못이지. 그래서 사실의 또 다른 면은 뭐예요? 사실에다가 사랑이 붙으면 뭐가 돼? 진실이 되지. 요새 밑에 폭포를 봤다. 너무너무나 아름답다. 나는 너무 좋아, 이 폭포가. 응. 그러면, 요새 밑에 폭포는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고 말 못하지. 왜? 너무 아름다우니까.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고 하면 사실이 불가해. 요새 밑에 폭포. 와. 너무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이 그런 곳을 만들어 두셨다는 것에 대하여 나는 뭐예요? 감사한다. 우리 유전자, 꺼진 유전자를 켜지켜서 생기를 주셔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곳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하도록. 그게 진실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보세요. 아버지는 도망갔다가 안 그럽니다. 누가 잃었다가? 내가 잃었다가. 내 잘못이다. 내가 이 자식을 잘못 키워가지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뭐예요? 얻었기로. 그러니까 왜 그래요? 잃은 탕자 같은 놈도 아버지는 사랑한다. 아무 조건이 없다. 사랑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왜? 사랑 안 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자식이 말이야, 토끼였다가 이제 왔어. 그게 맞잖아요. 그거는 뭐 없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사랑 없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시겠죠? 사랑하면 그 자식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 그렇죠? 돌아온 것만 해도 아버지는 너무 좋아. 그리고 이 자식 그 재산 타가지고 다 날리고 와도 좋아. 아무 조건 없이 좋아. 그런 아들이 도망갔다 돌아온 아들인데 그런 아들이 미안할까 봐 내가 잃었다가 박수. 이럴 때 이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자, 제가 강력한 힌트를 드렸어요. 무엇을 해석하는데 힌트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 말 안 들은 것은 누구 때문에 안 들었어요? 사단 때문에. 그렇죠. 사단이, 내보내지 마. 하나님, 별거 아니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별거 아니야. 내보내지 마. 사단이, 다윗 보고 뭐예요? 인구수를 한번 세봐. 그럼 사단이 그렇게 다윗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짓을 하게 한 것은 분명히 사단이다. 이고 또 성경에도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수를 세게 했다 그래 놓고 또 다른 데 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했대.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저는 이런 거를 다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런 거 깨달으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책에는 이런 거 설명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뭐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누구는 이렇게 그런데 뭐 아무 내용이 없어. 그럼 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뭐 이런 설명 저런 설명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주장이 없어. 학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대. 저는 그거 못하겠어. 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왜 다른 사람 얘기를 내가 믿어야 되냐 말이야. 성경 말씀이면 그 뜻이 무슨 뜻인가는 누가 설명해 줘야 돼? 하나님이 설명해 줘야 돼. 어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것이다. 라는 저는 믿고 계속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도 깨닫게 해주셨잖아. 왜 내가 안 한 것을 사단이 한 것을 하나님 했다고 그럴까?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에서 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았다. 라는 말도 있을 것 같아, 어느 구석인가. 그렇죠? 사단이 인구수를 세보러 그랬다. 또 하나님이 그랬다. 또, 뭐예요? 사단이 사울을 자살을 하게 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정반대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어느 구석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한 게 아니라 사단이 했다는 말이 어느 구석인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 출애굽기를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8장 여긴 집장이죠. 8장에 가서 쫙 읽어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이번에도, 이 말이에요. 이번에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자, 이때에도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말 완강케 하여가 아니고 누가?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런데 여기는 누가? 바로가.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사단이 바로로 야 하나님 말 듣지 마. 모세 말 듣지 마. 그렇게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영어 성경으로 잘 봐야 돼요. 보면, 바로가 이번에도란 말은 뭐예요? 이때까지 했듯이,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아니라, 이번에도 바로가
자기의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을 보면 자 보세요. 바로가 강팍하게 했다. 뭐를? 이 마음이죠. heart. 누구 마음을? 자기의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At this time also. 이때까지 그랬듯이 지금도 역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게 아니라 누가? 바로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Pharaoh hardened his heart. 자기의 마음.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죠? 성경이 이래. 자, 제가 이제 잃어버렸다, 도망간 놈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일단 여러분이 그 말은 그 해석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한 얘기를 하나 하고 이 말을 설명. 왜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그게 무슨 뜻일까? 그게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심심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공의가 아니죠. 자, 여러분, 제가 옛날에 미국서 돈 잘 벌고 할 때, 벤츠 차를 두 대를 샀어요. 참. 그때 참 웃겼죠. 그러니까 큰 세단하고 그다음 큰 세단을 먼저 사고 나니까 그 벤츠 조그마한 벤츠가 있어요. 스포츠카 벤츠. 그 두 사람 타는 거야. 그게 그렇게 타고 싶어. 그 저한테는 제 스타일은. 큰 세단 스타일인데, 저는 스포티하게, 뭐, 운동하는 사람처럼 안 생겼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런데 나는 스포츠카가 안 어울린다는 것을 난 잘 알아. 아는데 그게 너무 이뻐가지고, 그때 막 돈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뭐, 돈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됐어. 그래서 그걸 샀다고요. 그걸 샀는데 그 차하고 나하고 어울리지는 않아. 그래서 그 차를 내가 운전을 해서 댕기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자식은 뭐 어울리지도 않는 차를 뭐 그 비싼 거를 그게 큰 세단보다 더 비쌌어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좀 스포티하게 운동도 하고 그런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그 차를 타야만 사람들이 좀 인정을 해줄 거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선글라스를 하나 사자. 저는 선글라스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뭐 어둑어둑하면 안 좋아. 항상 환해야 돼. 선글라스 딱 질색인데. 그놈은 스포츠카 타려고 선글라스를 딱 하나 끼면 그래도 운동 좀 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어. 근데 제 얼굴은 이 선글라스가 잘 어울리는 얼굴이 아니에요. 선글라스가 어울리는 얼굴은, 저게 우리 어머님 타입이라 해야 돼. 그렇죠. 얼굴이 어떻게? 얼굴이 작고, 좀 좁아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 얼굴은 어떻게? 넓적해. 그 제가 초등학교 별명이 뭔지 넓적이었어. 그 뉴스타트 하고부터는 조금 윤곽이 좁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그 저분이 탁 선글라스 쓰면 멋있어, 그렇죠? 뭐 오드리 헵번 스타일,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 조그만 하고 탁 미인이고 그럼 탁 쓰면 와 멋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선글라스 고르기가 너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어디를 갔냐 하면 그 베벌리 힐스의 로데오 드라이브. 그 뭐 최고로 비싼 영화 배우들이 베벌리 힐스 그 사는 영화 배우들이 쇼핑하는 거리 로데오 드라이브 있어. 아, 속초에도 로데오 드라이브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 가서 뒤지고 뒤지고 하다가 드디어 하나 골랐어. 프랑스 째였던가 이탈리 째였던가 하여튼 그거 끼니까 내가 보기에도 괜찮다. 다른 거는 도대체 어울리지가 않아. 얼굴이 워낙 넓으니까 이 넓은 얼굴에 이렇게 선글라스 끼면 해골 바가지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산데 왔다 더럽게 비싸요. 이게 이런 게 잘 안 나온대. 그래가지고 뭐 그때 뭐 몇 천불 해서 요새 한국 돈으로 하면 300만 원 그 주고 샀다고. 그런데 그걸 끼고 보면 이야 희한하게 나고 좀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어디로 이제 놀러 가기로 했냐면 카탈리나 아일랜드. 그 LA에서 조금 떨어져서 한 시간 배 타고 가면 아주 끝내주게 이쁜 섬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날 날씨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글라스를 탁 끼고 이제 배를 탔는데 그때 이제 가족 전체, 우리 딸이 둘이었어 그때. 딸이 아주 어릴 때인데 그 우리 이쁜 딸 둘째 딸, 이 녀석이 이제 와가지고 아빠 바다가 안 보여. 왜 이제 갑판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아빠가 안아줘. 바다 보고 싶대. 아 그래? 그래서 이제 탁 안았죠. 그래서 얘가 이제 막 우와 바다가 좋다고 이제 이제 좋아서 막 그러다가 이제 바다 다 보고 이 자식이 제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아빠 아빠 선글라스 하고 아빠하고 참 잘 어울린대. 그래서 그러냐? 아빠 이거 비싼 거지? 되게 비싼 거야. 이거 다른 선글라스 10개, 20개 값이야. 와, 그렇게 비싸. 그러더니 이제 얘가, 아빠, 나한테도 한번 씌워줘봐. 자기한테 어울리나 보래. 그래서 저, 조심해. 이거, 너는 얼굴이 작기 때문에 이 고개를 확 돌린다든가 그러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탁, 간신히 탁 끼워줬어. 딱 끼워줬는데 그 순간에 그 언니가, 우리 그 큰딸이 얘를 부른 거야. Sue, look it over here! 우와! 선글라스 떨어졌어. 바다에 퐁당. 우와, 그게 몇백만 짜린데! 그러니까 막 얘가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 응?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움직이지 마라 그랬거든. 와!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응급결에, 왜! 떨어진 거. 그러니까 얘가 막 숨이 막히는 거야. 그게 이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한테 안겨가지고 제 얼굴 쳐서 막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막 하고 우는 거야.
하더니 갑자기 그 조그만 손 주먹을 꼭 쥐고 제 가슴팩이를 막 때리는 거야. 아빠가 잘못된 거야, 아빠가. 왜? 자기 잘못이, 자기는 자기 잘못인 줄 알아. 근데 자기 잘못으로 인정하면 이거 자기는 감당을 할수 있어 없어? 감당 못해. 되게 비싼 거, 아빠가 좋아하는 거. 그런데 자기가 받들였어.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막 때리는 거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딸이, 이쁜 딸,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딸인데, 그러면 이 아빠가 고개 돌리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아버지가 그 딸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사실이지. 사실은 당자가 도망을 갔지. 그래도 그 당자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내가 잃어버렸다고 하잖아. 왜?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내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요? 진실이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저도 응급결에 수 아빠가 잘못한 거 맞아.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너를 안 씌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씌워줬는데 아빠가 조심해야 되는데 아빠가 잘못했어. 괜찮아. 맞아, 맞아. 아빠가 잘못한 거 맞아. 아빠가 잘못 안 했잖아요. 근데 딸한테는 아빠가 잘못했다 캐야 돼요, 안 캐야 돼요? 캐야지. 그게 성경이에요. 다윗이 사단의 말을 듣고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한 거라고 캐야지. 박수!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조리에 맞지 않,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가 잘못해. 그래, 아빠가 잘못한 거 맞아. 괜찮아,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아빠가 너를 씌워달라고 할때안 씌워줘야 되는 건데, 괜찮아, 괜찮아. 그러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빠, 사실은 내가 잘못했잖아. 그래서 아빠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 보다. 선글라스가 아무리 비싸고, 내가 그 선글라스를 아무리 좋아해도, 나는 네가 더 좋아. 선글라스 하나쯤 없어도 돼. 아빠, 고마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라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뭐요? 그렇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 성경의 이런 표현은, 이거는 사실은 아니야. 이치에 맞는 것도 아니야. 이런 것은 감성적 표현, 사랑의 표현. 사랑의 표현은 많은 경우에 이치에 맞아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 둘째 딸이 아빠가 잘못했다고 두 주먹을 볼건지고 아빠를 때린 것도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
아빠 잠못 자. 아빠 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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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못 잤어. 벌 주지 마. 사랑하면 지가 잘못해 놓고도 아빠가 잘못했다 그럴 수 있고, 아빠는 아빠가 잘못 안 해도 아빠가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고, 이치에 안 맞아도 아름다워. 캐러멜이 건강식이 아니래도 건강식이라니까. 이런 책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사랑의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책이니까 이렇게 말도 안 했는 것 같아도, 그러나 이렇게 기록해야만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사실적 표현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선적 표현, 감성적 표현, 감성적 표현. 예. 그래서 여러분, 뻔한 것이라도, 예. 예. 여러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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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고 너무 너무 사랑하는 손자가, 외손자가 드디어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어. 손자가 할머니 하고 왔어. 그럼 할머니는 뭐라 그래? 네가 누구? 몰라서 물어요? 너무 너무 반가우면 네가 누구? 네가 내 손자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그런 대화가 오갈 수 있습니다. 사랑 안 할 때는 뭐예요? 할머니가 치매 걸리셨나 봐. 나를 못 알아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성적 표현 또는 사랑하면 역설적이 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역설적 표현. 사랑하면, 진짜로 사랑하면, 저는 그 말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집사람으로부터. 우리 집사람 저를 아주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맨날 밉다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바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아니, 우리 집사람이 왜 미울까, 내가? 내가 미운 짓 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고민도 하고 그랬어. 그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역설적으로 거꾸로 하더라고. 여러분, 김소월이 아세요? 김소월? 네. 김소월. 유명한 시 있잖아요. 진달래꽃. 김소월이가 그렇게 사랑하던 그 멋진 남자가 마음이 뭐예요? 떠난 것 같아. 마음이 떠난 것 같아. 그래서 뭐 별로 중요한 이유도 없는데 뭐 어디 먼 데로 가야 될 일이 있대. 김소월이는 눈치를 다 챘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 보기가 역겨워. 이제 내가 보기 싫어졌나 봐. 나 보기가 역겨워. 떠나신다면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죽어도 안 운대. 무슨 뜻이에요? 울다가 죽겠단 말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거꾸로 하는 거야. 그게 강력한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인지 모르면, 뭐, 어?
나보기가 이렇게 어떠하신다면 뭐 안 운다며? 별로 사랑 안 했던 모양이지?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문자적으로 사실대로 성경은 무엇으로 봐야 돼? 사랑을 찾아내야 돼. 사랑을 찾아내야만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기,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꺼진 유전자도 켜서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